네, 가덕신공항이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되면서 내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됩니다. 가덕신공항 조기건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별 맞춤형 공약에도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개항 시기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특별법까지 만들어지고 잘 되나 싶었는데 요즘에 뭐 논란입니다. 일단은 예. 내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이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하루라도 빨리 이 가덕 신공항이 개항되기를 바라는 우리 불경 주민들에게서는 아주 그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가덕 신공항과 같은 그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는 먼저 그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만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분석 이런 예. 걸 시행하게 되고 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통상 한 1년 정도 시간이 예, 네. 걸리게 되는데 그만큼 걸리면은 가덕도 신공항이 공사가 착공이 늦어지겠죠. 그렇죠. 그 1년이나 예. 걸리는 그 조사를 이번에 면제받게 되니까 시간이 절약되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타라는 게 사실은 국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면제시켜준다는 건 사실은 공기를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예. 근데 지금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100% 해상공항 안으로 내놨어요. 예. 그러면서 공사 기간이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와는 너무 달라요. 부산시에서 얘기한 것과도 다르고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런지요?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그 개항 시기가 부산시하고 비교해서 6년이나 늦어져서 되게 이제 당혹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그 6년이 늦어지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부산시에서 제안한 안은 가덕도 남단에 그 육상부하고 그 해상부를 이렇게 걸쳐서 활주로를 건설하는 그런 대안이었는데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안은 100% 해상공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왜 그 해상공항을 국토부에서 제안했냐면 이게 부산시처럼 이렇게 걸쳐서 만들면은 네. 연약 지반에 그 부등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예. 그렇게 해서 그 해상을 가게 됐고 또 부산시에처럼 이렇게 걸쳐서 만들게 되면은 향후에 공항을 확장하기라고 하면은 그 북쪽에 있는 연대봉을 또 절취해야 된다는 그런 또 이유를 들어서 해상공항으로 이렇게 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토부가 제시하는 대안을 보면은 해양 매립토를 그 확보하기 위해서 가덕도 남단에 국수봉을 제거하는데 발파 작업만 6년 6개월을 정도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총 9년 8개월, 10년 가까이 공사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예, 예. 총 공사 기간에서 부산시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부등침하 문제라든가 발파 공사 기간의 문제 이런 문제에 부산시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토부가 자기 뜻대로 이렇게 대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공항을 사실 부산시에서 처음 추진을 할 때 이 육상을 끼고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땅이 침하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완전 해상공항으로 만들면 공기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지금 더 훨씬 더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사업비도 부산시에서는 7억, 7조 5천억 정도로 제시했는데 근본에는 국토부가 제안한 거는 13조 7천억 정도로 돼 있어요. 그 13조라는 게 그러니까 해상공항으로 네. 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도 0.58로 뭐 엄청나게 낮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 그래서 지금 비용 편익 비율이 1도 안 되니까 지금 수도권 언론들도 지금 난리 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1을 넘어가는 경우는 뭐 공항 같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만은 KTX 철도라든가 드뭅니다만은 부산시가 제안한 것보다는 엄청 이렇게 낮게 알겠습니다. 나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산시가 그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 전에 개항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일단은 뭐 최대한 단축시켜 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좀 대안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런지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그 공사 기간이라는 것은 기본 계획하고 실질적 계획이 나오는 단계에 가봐야 알게 되겠는데 예. 그래서 6년이나 차이가 나니까 이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공사 전에
사업 계획상에서 좀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실제 공사 중에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상에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곧 시행되는 그 적정성 검토라고 있어요. 예. 적정성 검토하고 신공항 기본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기간을 좀 단축하자 이런 것이 돼 있고, 또 하나는 턴키 패스트트랙 그 방식으로 해서 네. 신공항 설계하고 시공하고를 한 건설업체가 맡아서 동시에 하면서 시간 절약을 도모하자 네.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에 이렇게 좀 줄이고 나면 또 실제 이제 공사 기간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공사 예. 기간에서는 신공항 그 매립하는데 매립하기 위한 그 매립토를 매립재를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 조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빨리 진척시킨다든가, 또 발파 공사를 6년 6개월이나 걸리던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의 효율적인 방안을 예. 강구한다든가, 이런 걸 지금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뭔가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적석성 검토라든지 이런 건 행정 절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애초에 얘기했던 육상을 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까, 지금은? 그래서 국토부가 내놓는 그런 대안을 예. 완전히 이제 그 부산시의 안을 갖다가 그런 밀어붙이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금 그러면 부산시가 지금 얘기한 거, 부산시 안을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런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노력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차기 정부가 이거를 예.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그게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2030 엑스포 유치 그리고 가덕 신공항의 조기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당선이 직접 나서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서 이걸 진두지휘해 주면은 예. 뭐 토목공사는 이 돈을 이렇게 금액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으니까 예.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예타 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부산까지 와가지고. 예. 짧게 요거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환경 파괴 논란이 있는데 요거는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있거든요. 예. 이건 피할 수가 없는데 제주 제2공항에서 이게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발목이 잡혀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에서도 이거 피할 수는 없지 싶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종결시켜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앞서 얘기한 대로 BC 편익 분석한 것이 0.5 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경제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하느냐. 졸속 사실 아니잖아요. 네.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정치권이 좀 타개해 나가야겠죠. 우리 지역 정치권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정치권이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앞장서야 됩니다. 네. 앞장서서 나가고 지난번에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 때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내서 그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서 조기에 그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를 압박하고 또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짧은 기간 내에 대량의 그 금액을 투입해서 네. 공사 기간을 이렇게 짧게 하면은 그 오히려 그것이 조기에 완공되면은 김해공항의 그 복잡한 혼잡 문제도 해결되고 예.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기간이 뭐 늘어났다고 발표가 나긴 했지만 충분히 답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산시의 역량이 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예.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대 정헌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